이거 또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빨리,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켄타입니다. 너무 늦게 인스타 라이브를 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또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 스케줄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야 브이라이브를 꼈네. 아, 브이라이브래 인스타 라이브를 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봐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스케줄 하다가, 스케줄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지금 서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사고도 많이 났다고 아까 들었는데, 저는 스케줄 끝나고 다행히 그 스케줄 했었던 데랑 집이랑 가까워서 괜찮았는데, 아마 멀리 가시는 분들 진짜 좀 힘들 거예요. 그쵸. 아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 아까 조금 인스타 스토리 찍었는데 이따가 올릴게요. 생각보다 눈이 오니까 눈이 올 때 생각보다 안 춥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서 안 추웠어요. 생각보다.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꼈는데, 원래는 어제 하려고 했다가 어제는 조금 제가 좀 다른 일 때문에 못하고, 오늘도 좀 빨리 7시, 8시쯤에 인스타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좀 스케줄 늦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인스타 라이브 그래도 켰습니다. 왜냐면 오늘 좀 메이크업 했으니까 이런 이쁜 상태로 좀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지금 켜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켰냐면, 이게 타이틀에도 있죠. Made in Kenta. 이번에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울, 해화역 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시회는 작년 9월 때쯤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조금씩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거는 12월부터 시작했는데, 9월부터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그 고정해놨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계정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팔로우 해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번 달부터 영화 촬영
제가 영화도 이제 이번에 영화 찍게 되어가지고 영화 촬영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달, 네, 다음 달에 멋진 전시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시회 그 아카운트, 그 계정, Made in Canta 계정이 트위터랑 인스타가 있는데, 그 인스타에서도, 그니까 이 인스타가 아니라 그쪽, 여기 써 있는 이 계정으로 또 많이 좀 많은, 공지 나갈 거고, 그쪽에서도 인스타 라이브 할 거예요. 많이. 그래서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쪽 많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국 영화예요. 한국 영화. 네, 한국 영화입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에 좀 많이 걱정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전시회 자체를 할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었고 좀 콩콩이? 콩콩인 거 왔어요? 콩콩이 안녕! 오늘 아침에다 콩콩이 봤지만 오늘 아침에 콩콩이가 너무 그걸 그랬나봐요. 웅웅 해가지고 콩콩이 안녕. 콩콩이 집 쪽도 많이 눈이 오고 있겠다. 많이 눈이 오고 있겠네. 그래서 무슨 얘기 했었지?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 지금? 제가? 아 맞다, 코로나 때문에 그 운영 자체를 개최라고 해야 되나? 개최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좀 계속 12월까지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많이 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포스터 공지가 나갔고요.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섰지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전시회 운영 그리고 입장 방법 같은 거를 다 예,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바꾸면서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저희는 운영을 할 거라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 번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해외 팬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9월쯤에 아 이거 전시하고 싶다 했었을 때는 아 뭐 내년 2월쯤에는 뭐 코로나 풀리겠지. 뭐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계신 팬분들도 많이 보러 와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 그래서 2월쯤이면 괜찮겠다 해서 2월로 스케줄 잡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심해지니까 점점 아 이게 이대로 가면 진짜 해외 팬분들 못 오시겠다 하면서도 무조건 2월에 해야 되니까 스케줄상.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쉽
늦었지만 그래도 예, 첫 번째 겐타 개인 전시는 좀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그때 만약에 다시 제가 다른 뭐 전시회든 뭐든 다른 거 했을 때 그때는 와주시면 좋겠고 그때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올 수는 그러니까 물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해외 팬분들 해외 팬분들이 아 뭐라고 하지 이런 거? 해외 팬분들 아 말이 안 나오네. 그냥 아 잠깐만 아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 아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아 그러니까 해외 팬분들도 못 오시 해외 팬분들이 못 오시니까 그 마음을 한국에 계신 짝꿍들이 그 해외 팬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예, 한국 짝꿍들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짝꿍 아니더라도 저의 작품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많이 와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돌 겐타가 아니고 이번엔 그냥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작가님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가 겐타로서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뭔가 아이돌 겐타가 아닌 작가 겐타로서 많이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런 것들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물론 짝꿍들 와주실 거죠? 짝꿍들 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 근데 짝꿍 아닌 분들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전시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말하자면은 이게 왜 제가 전시회를 하려고 했냐면 9월에 제가 갑자기였는데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약간 이제 코로나 힘든 시기에 약간 한국에 계신 작가님들 그리고 일본에 계신 작가님들이 각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9월에 그거에 거기에 게스트 작가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때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그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반응을 보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느꼈던 거를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아 그냥 내가 만든 공간에서 제가 만든 그림을 전시하면서 약간 제 안에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그 뭔가 공유를 하고 그러면 더 재밌겠다. 왜냐면은 한 작품을 한 작품만 제가 그거를 전시를 했는데 일본에서 그것만으로도 많은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보러 가주셨고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 뭔가 제가 혼자 이렇게 해보면 더 재밌겠다. 왜냐면 또 거기는 진짜 제가 만든 공간이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스케줄 하다가 오니까 스케줄 하다가 와가지고 말이 안 나와. 너 피곤하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공개 안 되는 뭔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공개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 말하지만 그 아래 있는 여기 있는 그 이 계정으로 많이 이렇게 공개를 할 거니까요.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진짜 해외 팬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못 오실 수도 있어서 너무 아깝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는 일이고 네. 또 특별한 약간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와주실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전시에 대한 약간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있네요. 제가 이번에 영화 하게 되었는데 영화 그 역할 이름은 내기예요. 내기입니다. 그 기사에서는 레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기예요. 내기. 예. 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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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도록이나 굿즈 지금 열심히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씩 제가 다 디자인을 하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처음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MD 굿즈를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100% 다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직접 다 디자인 작업한 굿즈들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록도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도록은 끝나고 다 끝나고 만들까 전시회 다 끝나고 나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도록은 그래서 그거를 뭐라지? 한정판? 한정판? 같은 느낌으로 좀 예. 조금만 만들어서 그걸 판매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시회까지 했던 걸 다 그거를 도록으로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설 연휴 동안에 또, 그럼요. 전시회 볼 수 있어요. 제가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그래서 그, 딱 중간에 설날이 있더라고요. 연휴가. 근데 그때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연인분이나 뭐, 같이 뭐, 와주셔도 되고요. 예, 네, 그렇게 좀 재밌게, 그냥, 그 뭐 연인분이랑 뭐 데이트하러 와주셔도 되고 뭐 가족분들이랑 같이 그냥 와주셔도 되고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러 와주셔도 되고요. 재밌게 그런 식으로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에 많이 왔었던 건가? 잠깐만요. こちらね 日本でも個展開い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 実はですね 今回日本でもや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よ 韓国終わった後日本でもや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 またコロナで 2月 韓国でやって 3月 日本で開催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が ちょっとコロナの関係で 難しそうですね なので次回 ま、もしくは皆さんのものすごい熱い声援があれば、ま、大人の力を借りて実現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が、ま、まずは韓国で、成功させるっていうのが、ま、一番の目標になってますので、ま、日本からの、日本の皆さんですね、来れない方多いかと思いますが、ま、残念がらずにですね、また次回を期待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ね。はい。그럼요. 제가 직접 다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서칭해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의 매니저 형이랑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왔는데 보면서 아 여기면 좋겠다 야 여기 괜찮네 여기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푸에스토 갤러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랑 좀 네, 연락을 해서 예, 이렇게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잘 네. 그렇습니다. 네. 전시의 컨셉이 뭐야? 이게 메인 타이틀이 메이드 인 켄타거든요. 메이드 인 켄타. 근데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가 홈워크거든요. 홈워크 숙제. 이게 뭐라 해야 돼? 이번 전시의 그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홈워크.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글러도 쓸 거고 올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더 공개되는 게 있어요. 아직 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공개될 게, 더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쉽게 볼 수 있게 좀 제가, 예, 만들 거긴 한데, 조금만 말하자면, 뭐,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그 숙제라는 게 있잖아요. 숙제라고 하면은 뭐, 공부? 뭐,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 약간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뭐, 각자의 그런 숙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숙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뭐라죠? 풍경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지구 엄남아 지구 엄남아 맞아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지구 엄남아 맞아요 환경 온남아 맞잖아. 지구 온남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과제잖아요. 저희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보다 더, 아, 지구 온남아 맞죠? 예, 네, 지구 온남아. 그건 각자의 뭔가 그런 숙제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구 온남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온남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숙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공부하는 게 그게 숙제일 수, 약간 뭐, 어디, 뭐, 학교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 사람한테는 목표, 그러니까 그게 숙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숙제가 있잖아요. 그런 숙제들을 제가 표현하면서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숙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런 숙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약간 그런 전시예요. 전제적으로. 그래서 뭔가 와주시고 저의 그림을 보시면서 사람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 삶에 대한 그런 본질들, 그런 걸 다시 느껴보시고, 아, 그러면은 나의 숙제는 뭘까? 그리고 나의 정답은 뭘까? 그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숙제의 정답은 뭘까? 그런 거를 뭔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정시회를 보면서. 예. 네. 그런 정시입니다. 이번 컨셉은. 네. 그래서 홈워크예요. 그거를 약간 좀 홈워크라고 해서 약간 귀엽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홈워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전시회다 보니까 저한테도 더 도전이고, 새로운 도전이고, 저도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숙제인 거고. 그런 정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저의 정시를 보면서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근접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전시회입니다. 자, 다음. 아, 배고프다. 아, 너무 배고파.
봐. 이게 다 안 나오나 봐. 아, 이게 팜플렛은 지금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 도록은 일단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작품 하나씩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작업을 했는지, 이 전시회 자체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들을 더 정리를 해서, 그리고 전시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서 도록으로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 그게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도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의 욕심이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한테 이 전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전시회 아닌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잘 못 눌렀네. 니혼데 수련나라 너는 도덕견이 考えてますか? 맞다, 이시가죠. 예, 아, 뭐가ないです. 別に 본격적인 준비をしたわけじゃないので, 本当は最初はそういう 話が 出たんですけど, ちょっと今回は難しそうだなってことだったんで, その時はまあ, 最初 群馬でやろう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が、 群馬だと皆さん来るのが大変かなと。 あとやっぱり GoTo があったけど、 GoTo も今 廃止っていうか今ストップされたじゃないですか。 そういう状態でみんなこう行き来す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こうよろしくないのかなと思いまして、できるならいろんなところでやりたいですよ。もちろんいろんなところでやりたいですけれども、 まあ落ち着いたらですね。まあでもやっぱり東京かな。まずは東京ですかね。一発目はもしできるのなら。はい。あ、 그리고 진짜 다른 이야기 해도 돼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인데 팬 여러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 생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 제가 생일 3일 남았는데 생일 카페나 생일 뭐 광고, 생일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너무 봤어요. 다 하나씩 봤는데, 생일 카페도 있고 생일 락커 같은 것도 있고, 뭐 생일 광고도 있고, 생일 뭐 무슨 뭐 많이 뜨네. 뭐 그리고 뭐 어디였지, 어디 나라에서 뭐 켄타 프로젝트였나, 뭐 무슨 기부를 하는, 제 이름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해주시고, 정말 다 봤는데, 아, 이게 다 못 가는 것, 제가 못 가는 것도 너무 아쉬워요. 딱 직접 가고 싶은데 몰래. 아, 물론 갈 수 있으면 또 가고 싶은데, 상황을 보고. 언제까지지, 다들? 다 그런 거? 바로 끝나요? 생일 끝나면 바로 끝나나? 근데 이번 주 조금 바빠가지고. 근데 갈 거면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많이 보고 싶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이라도 11일 전에요? 아, 그러면 조금 못 갈 수도 있겠다. 아, 아쉽네.
다음 주면은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시간 되면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 어디였지? 그 프로젝트 해주신 거 어디 나라였지? 그럼 기부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던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일본에서도 뭐 지금 신호구보에 그 광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팬분들 해주시는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있고, 카페는 있나? 일본에서는?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맞다. 그거 뭐지? 그 무슨 후쿠오카 타워? 뭐지? 나 봤는데 무슨 타워에서 뭐 한대매요? 뭐 무슨,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뭐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일본 팬분들 해주시는 건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냥 아침에 맥모닝 하나만 먹고. 아, 너무 오늘 계속 촬영이 너무 좀 딜레이 돼가지고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못 먹었어.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집 가자마자 시켜서 먹어야겠다 우리 하면서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다 배달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눈이 와가지고 배달이 안 된대. 그러다가 이게 인스타라이브 끼기 전에 그 따뜻한 뭐 정글이었나? 정글 같은 거 시켜줬는데 매니저 형이 2시간 걸린대. 2시간 그래서 취소했어요. 아, 그래서 이따가 이거 끝나고 그냥 집에 있는 뭐 레토르트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려고요. 아, 너무 타이밍이. 오늘 생일이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 Pretty. Thank you so much. 아, 배고파. 계속 뱃소리 나죠, 여러분? 들리네요. 아,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 全然 違うけど 12月に別れた 元彼のことが 今でも大好きで 今は自分磨き中で 健太君おすすめの 運動中 まだ全然話がまとまってないから 何を伝えたいの まず 彼氏と別れたことを伝えたいのか 自分磨き中ですよ あ、 そういうことね 自分磨き中で 運動中だ あ、 そういうことね なんだろうね 대답해 僕たちの 대답해っていう曲聞いてください 運動中にいい曲です 12月に お別れしたということで おたかつしましょう こういう時はね おたかつに専念するの おたかつに OK Are you in Korea now? Yes. I live in Seoul in Korea. Oh, 배고프네. 너무 배고프다. 잠깐만 뭐야?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어, 뭐야? 아유 게이? No. I'm not gay. 어. 마큐리さんでケンタさんのこと知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のね? 皆さん知ってます? マクリさんの動画、あの YouTube で見てみてください。僕たちグアムに行ったんですけど、 2年前に行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マクリさんっていうその YouTuber の方がいて、僕知ってたんですよマクリさんのこと。で、 最前列にいたの。で、僕普通にバラード歌ってて、あーってバラード歌ってて、パッて見たらいたの、ここに。で、えっと思って、えって顔したんだけど、そのえって顔したやつを YouTube に上がってるんで、ぜひ見てみてください。<笑>マジで、マジで面白い。マキリさん好きですよ。うん。面白い。 あ、ケンタ君が使ってる香水ですか？僕が使ってる香水はですね、最近はずっと、シャネルの香水を使ってます。普段使いしてます。で、舞台上がる時とかは、ちょっと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ちょっと言い方悪いですけど、ちょっときつい匂いというか、ちょっと強い匂いをしてますね。つけてますよ。その、きつい匂いというか、その強い匂いのやつは、ヴィトンのやつを使っております。 여러분, 정시에 대한 질문은 없을까요? 정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오늘은 정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하려고. 이걸 낀 거여가지고요. 켄타군, 저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1월 7일 생일인가? 아니면 6일 생일인가?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아까도 있었는데. 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 다들 뭔가 다른 질문이 많았는데? 뭐 약간 다른 질문이 많았는데, 아까? 보니까? 약간, 뭐지? 그, 뭐 스킨케어 뭐예요? 약간 그런 건데 다들 뭐 다른 거 많은데 아 잠깐만 이거만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는 스위트 홈 봤어요인가 여러분 스위트 홈이라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너 그 있잖아요 그 드라마 이거 있어요 그거 제가 연말에 그 팬미팅 준비를 하면서 진짜 그때 좀 사실 아 팬미팅 준비하면서였나? 어 맞아 팬미팅 준비하면서 팬미팅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때 그 연습하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이런 게 알죠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은 현장에서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집 가면은 잠이 안 오는 거 그래서 자려고 했는데 못 자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넷플릭스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그 메인으로 스위트홈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 봤잖아요. 밤새하면서 다 봤어요. 스위트홈 재밌어요. 그것도 웹툰이 원작이었나? 그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와, 그 배우분들이 진짜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이 얘기는 언젠가 하려고 했어 제가. 스위트홈. 잠깐만 전시회에 대한 거는 오빠 전시회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너무 걱정돼서 마스크 한 세 개 쓰고 갈까요? 아 근데 무리는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진짜 몸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예,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여가지고 그냥 걱정되면은 그냥 다음 기회로 와주셔도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진짜. 헉! Your hair is so pretty. Pretty. 맞나? Pretty. Thank you. I. 마음에 들어가 뭐지? 영어로? 마음에 들어. I like it. I love it. Yeah. I love my hair style. Thank you. 정씨 아이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지?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나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2020년이라는 해는 저한테 이 켄타라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고 사실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뭔가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떨 때는 친구 가족들을 미워하고 그런 여러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20년에 엄마 덕분에 뭔가 해결됐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뭔가 정답을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시회 준비하기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생각을. 그거를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일기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1년 전에. 요즘은 많이 못 쓰고 있는데 1년 전에 많이 일기를 이렇게 썼었는데 그런 일기를 쓰면서도 이런 여러 그때 나의 생각이나 약간 감정들이나 약간 그런 걸 솔직하게 이렇게 뭔가 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확실하게 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홈워크를 해야겠다 약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람들이 왜 메이드 인 켄타냐고 물어보거든요. 메이드 바이 켄타가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메이드 바이 켄타. 그러니까 영어로 메이드 바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메이드 바이라고 하고, 뭔가 크게 뭔가 나라나 지역이나 뭔가 업체? 기업 같은 데인가? 약간 그런 데가 만드는 게 뭔가 메이드 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켄타라는 사람이 만든 거긴 한데, 그러면 메이드 바이 켄타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다. 켄타라는 이 하나의 이 세계가 만든 공간, 만든 작품, 만든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메이드 바이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뭔가 메이드 인 켄타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거는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또 메이드 바이 켄타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만든 거. 그러면 이 사람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여기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또 뭔가 나만의 뭔가 큰 뭔가가 이 전시회, 그리고 이런 공간, 이런 세계관을 만들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메이드 인 켄타로 했어요. 그래서 메이드 바이, 그런 질문도 많았었는데, 왜 메이드 인이에요? 라는 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외국분들은 왜 메이드, 이게 아마 내가 바보인 줄 알 거예요. 메이드 인 켄타라고 하니까 아마.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와, 밖에 너무 바람이 세게 부네요. 아, 전시회 안에서 사진 촬영 가능하죠? 그럼요. 그 영상 촬영은 좀 안 되고요. 사진 촬영, 물론 전시회니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작품들, 제가 만든 공간. 근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공지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아, 일본 전시에 걸렸던 그림도 전시되나요? 생각 중입니다. 이건 생각 중이에요. 뭐 근데 전시하면 좋죠? 전시하면 좋죠. 지금 들리네요, 여러분. 이 밖에 그 바람 소리. 바람 소리. 아, 이분이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 일본 전시에 걸렸던 그림도 전시된.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스키. 보고무 스키. そんなこと 言ってくれて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嬉しい. 아리가토. 아, 이게
도슨트라는 게 그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맞나? 그거 뭐지? 도슨트가 뭐지? 그 도슨트가 뭐죠? 도슨트.. 아 가이드? 아 가이드!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가이드 해주는 거.. 아 그거는 지금 코로나도 있어서 좀..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번에는 좀.. 네..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조금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뭐 직접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걸 좀 쉽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왜 그거 음악 앨범이 아니라 정신형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마다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친구들은 이 자기의 진짜 마음이나 그런 걸 다 뭔가 잘 만들어서 노래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수 선배님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도 좋아했지만 뭔가 그림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드는 게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거, 영상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 뭔가를 연출하는 거, 그런 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무대 연출하는 거, 아니면 뭐 의상을 연출하고 만드는 거, 생각하는 거, 뭔가 프로듀싱하는 거, 그런 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만드는 것보다 저는 그런 사실 전시라는 거는 그림만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만 찍고 그걸 전시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나만의 그 생각으로 그거를 다 만들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프로듀싱인 거고 연출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밌는 걸 했을 때 고생을 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고통을 안 느낀다고 해야 되나 느끼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면은 힘든 일도 안 힘들게 느끼고 조금 힘든 일도 참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사람 그 사람에 맞는 거고 맞는 일이고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앨범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안 나와요, 아마. 그게 아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전시, 그림, 사진 이런 걸로 좀 보여주고 싶어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거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건 그런 거죠. 재밌게 사는 게 최고예요. 재밌게 사는 거.
아, 이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전시회 라방.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다 조금만. 그러니까 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야겠어요. 이 계정, 여기 있는 이 계정을 팔려야겠죠. 그리고 하면은 그걸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많은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아, 이거 사실 브이앱으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비즈 쿠어로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켄타 타카다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이라이브는 브이앱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제비즈 쿠어의 계정인 거고 그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야죠. 저와 상균이의 계정인 거고 브이앱 같은 거는 제비제 쿠어의 그거니까 물론 거기서도 하면 좋은데 거기서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랑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도 제가 하는 지금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배고프다. 이제 슬슬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한 시간 하고 있어? 벌써 한 것이 에? 벌써 한 시간 하고 있네? 오마이갓 어쩐지 배고파. 자, 이렇게 한 시간 하는 거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 아무튼 맨 처음에 말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2월 다음 달 2월 2일부터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개인 전시회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Made in Kenta Homework 라고 해서 제가 전시회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게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계속 여기 있는 계정 팔로우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앞으로 거기서 안내를 계속 할 거고 건지를 계속 나갈 거고 여러 가지 공개도 할 거고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질문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안전하게 코로나 도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진행을 하려고 계속 스태프분들과 함께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그리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면은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 몸 조심하시고 이제 오늘 서울에는 그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네, 지금 집에 있겠지만 내일 모레 좀 안전하게 출근 등교 해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뒤에 켄타의 생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월 10일, 1월 10일, 예, 켄타 생일 많이 축하해 줬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너무 배고파서 이제 밥을 먹어야겠어요. 밥을 먹고 자야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렇게 인스타를 하니까 뭔가 잠이 깼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인스타라이브 할 거고, 그 이 계정에서도 인스타라이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아침에 일찍이죠? 평일이니까 푹 주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인스타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뭐 브이라이브나 아니면 인스타라이브 아니면 SNS에서, 아 그래서 미안해요, 요즘 사실 좀 정신이 없어서 SNS 많이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많이 SNS도 많이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영화, 제가 영화 촬영 이제 시작하거든요 곧. 그래서 영화, 제가 나오는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밌게 촬영할 때 할게요. 제가 어떤 역할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대사를 할지, 그런 것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떤 의상일지, 어떤 내용일지, 그런 것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못 만나는 만큼 여러분들, 짝꿍들, 그리고 팬분들 다 모두 못 만나는 만큼 이 아쉬움을 갖고 이걸 좋은 뭔가 결과를 만들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이거 아카이브 아카이브에 이거 남길게요.